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산 리깅 두 번째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산의 대화, 살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만들었던 걸, 그 전에 걸 그대로 불러왔는데 정리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우산 살의 천을 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졌을 때나 접혔을 때 천의 형태가 남게 되게끔 말이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살을 만들었었는데, 뭐 손잡이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정렬을 정확히 안 했어요. 총 8개의 살을 만들었는데, 지금 배치가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8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에서 8을 나누게 되면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보면 4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오브젝트마다 45도의 간격으로 해주게 되면 똑같은 그런 비율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0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은 58도로 되는데 45도, 세 번째 건은 90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은 135도, 다섯 번째는 다시 돌아서 180도, 그리고 그 다음 건은 반대로 마이너스 45도,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35도,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냐면, 우선 여기 있는 이 손잡이 부분, 지금 8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8개의 오브젝트는 다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처음에 선택된 이 폴리곤 실린더 3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냐면, 여기 있는 걸 이제 복사했을 때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 자체가 동일한 이름의 쉐입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동일해요. 선택해 보게 되면 폴리곤 쉐입 1, 그리고 에임 컨스트레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폴리곤 실린더 4의 웨이트 값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는 이 실린더 4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폴리곤 큐브에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게 되면 폴리곤, 요게 이제 영향이지만 영향력이 끊어준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곤 실린더 4라고 되어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이걸 움직여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의해서 다른 것들도 다 반영돼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정리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잡이 부분에 여기 가장 처음에 있는 얘 빼고,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밴드 디폼이라고 되어 있는 밴드 핸들도, 여기는 얘 하나만, 가장 처음에 있는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디스플레이에 폴리곤을 제외한 디포머를 이렇게 남겨주고요. 나머지 것들 가장 처음에 있는 얘 핸들 빼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씬을 정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모든 화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요세 개의 컨스트레인 빼고 나머지 컨스트레인은 선택을 해서 지워줘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씬 정리를 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워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금은 심플하게 씬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는 다 됐고, 구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손잡이 부분이 선택해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끔 페어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에서 페어런치를 아웃라인 라이너에서 계층구조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PK라는 단축키도 이용할 수 있지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선택해서 움직여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회전하게 돼도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살에다가 이제 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따라가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 라인대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엣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선택된 엣지를 커브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모디파이에 컨버트 이렇게 폴리곤 엣지 투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브로 변형이 되게 돼요. 이 변형되고 난 다음에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분에도 더블 클릭하고 G키 이용해서 반복시켜 주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G키. 더블 클릭하고 G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 한꺼번에 선택하고 안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식 자체가, 그 커브를 만든 다음에 뭐 어태치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하나의 오브젝트에만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에 같이 선택하게 되면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적용해 줘야 돼요. 아마 문제 없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8개의 커브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8개의 커브가 생성되게 되고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 커브들을 이용해서 이제 면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V가 아니라 이 모델링 메뉴에 보게 되면 서페이스라고 해서 커브를 가지고 이제 면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프트라고 하는 게이 커브와 커브를 연결하는 면을 생성해주는 부분입니다.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기본 세팅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폴리곤으로 변환하는 거 지금 이제 넙스라는 방식으로 되게 되는데 폴리곤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게 이제 폴리곤이 싫을 테니까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하고 뭐 컨트롤 포인트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선택된 순서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보정 기능이 있어요. 오토 리버스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선택된 순서가 막 약간 꼬였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선택된 순서에 맞게끔 면이 생성되다 보니까 선택되는 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또그 이렇게 시작과 끝이 연결되지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lose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면이 닫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연결과 연결에 여기가 좀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직선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섹션 스판이라고 하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중간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 상태 폴리곤 요것만 바꿔주고요. 적용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로프트라고 한 항목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클로스 오프가 돼 있죠. 온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닫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섹션 스판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 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스토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추후에도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줬을 때 이렇게 우산이 접히거나 이렇게 펼쳐지는 걸 표현하는 걸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조금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변형해줘도 돼요. 여기 있는 걸 변형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줘도 되고, 맨 처음에 설계할 때잘 해주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정확한 형태감이 아닌 걸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가 정확한 중간 형태의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좀 치우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접히거나 펼쳐주는 이렇게 키를 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움직여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지는 우산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게 이제 이 형태감이 조금 아쉽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펼쳐졌을 때는 이렇게 쫙 펼쳐지겠지만, 접혔을 때는 형태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접혀진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